안녕하세요. 화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굴삭기 기능사 파이널 20분 정리 4편 건설기기의 기관,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진 기관 파트는 매 시험마다 7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인데 본 영상을 통해서 엔진의 작동 원리만 이해하고 용어만 좀 더 익숙해진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 부품이 어디에 붙어서 무슨 일을 하는 부품인지만 알아도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 은행식 시험은 나왔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 없이 단기에 합격해내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관은 우리가 엔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엔진으로 많이 듣고 쓰기 때문에 엔진으로 바꿔 부르셔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계속 기관이라고 나와요. 자, 이 엔진은 연료, 우리 디젤 기관에서는 경유를 쓰죠. 건설기계에서는 경유를 주로 쓰는데 이 연료를 연소시켜서, 연소시키면 열이 발생하죠. 그 열 발생시킨 열을 동력, 기계 에너지로 바꿔서 얻어내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엔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준다.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그게 바로 기관 엔진이다. 열기. 유기는 액추에이터였죠. 열기 엔진, 유기 액추에이터.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다. 자, 우리가 열 효율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건 바로 일정한 연료로 큰 출력을 얻는 것입니다. 일정한 연료로 큰 출력. 요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요. 일정한 연료로 큰 출력을 얻는 것을 우리가 열 효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디젤 기관은 공기의 압축열을 이용한 자연 압축착화 방식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기를 압축하면 열이 발생한다.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불을 점화시켜서 억지로 붙여주지 않아도 바로 발화가 된다. 압축 착화된다. 그게 바로 디젤 기관의 원리입니다. 자, 반면에 가솔린은 전기 점화 장치로 불을 붙여줘야 엔진이 작동하는, 처음에 시동이 되는 그게 바로 가솔린 기관입니다. 큰 차이점이죠. 자, 디젤 기관은 그래서 연료를 분사하는, 연료자가 빠졌네요. 연료를 분사해주는 노즐, 인젝터가 필요하고 가솔린 기관에서는 점화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점화시켜줘야 되는 건 가솔린 기관, 분사시켜서 저절로 착화가 일어나는 것은 디젤 기관입니다. 사행정, 디젤 기관의 사행정 사이클 순서는 뭐냐? 흡입, 압축, 동력, 폭발이라고 부르죠. 배기 순서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동력, 배기, 흡압동빼. 자, 원리를 보시면 연소실과 피스톤, 그리고 캠, 밑에 크랭크축,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고, 자, 연료를 흡입 밸브를 통해서 흡입시켜서 압축시킨 다음 분사, 연료를 분사시켜서 폭발을 일으키고 그 폭발로 인해 피스톤을 상하운동하게 만들고 그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다시 회전운동, 크랭크축을 통해서 회전운동을 시켜서 동력을 일으키는, 그게 바로 기관입니다. 엔진입니다. 그러면 이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배기 밸브의 열리고 닫히는 것은 무엇으로 조정하냐? 바로 이 캠축, 캠샤프트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캠인데, 요 캠축이 돌아가면서 이 흡기 밸브를 여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입, 그리고 압축되고, 분사,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을 시킨 다음에 배기를 시키는, 그 작용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자, 이 그러면은 이 캠축과 크랭크축은 이쪽에 구동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같이 돌아가는데 지금 캠축은 위쪽에 있는 캠축은 두 배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 바퀴가 캠축 톱니바퀴가 두 배 크다. 크랭크축보다 두 배 커서 캠축이 1회전할 때 크랭크축이 2회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 구동 벨트로 연결돼 있다면 캠축이 1회전할 때 크랭크축이 2회전하게 됩니다. 먼저 크랭크축이 2회전. 그러니까 크랭크와 캠의 회전비는 2대 1이 되겠습니다. 크랭크가 2회전할 때 캠은 한 번 돈다. 왜냐? 위쪽이 톱니바퀴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상상이 돼야 됩니다. 캠축이 크다. 그래서 캠이 한 번 돌 때 크랭크축은 두 번 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어의 지름비가 크랭크가 작겠죠? 그러니까 크랭크가 작고 캠은 두 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축에 상하운동을 통해서 힘을 전달해주면 크랭크축은 이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피스톤은 그럼 상하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피스톤과 실린더 벽이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피스톤 링을 통해서 실린더 벽과 피스톤의 마모를 줄여주게 되고, 이 피스톤 링에 어떤 마모나 손상이 있게 되면 이 피스톤 아래에 있는 윤활작용을 하는 이 엔진 오일이 이 실린더와 연소실 내로 유입이 돼서 기관에 손상을 주고 블로바이 현상이, 가스가 새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압축 행정 시 기관의 밸브는 어떻게 되는가? 자, 압축될 때는 흡입한 다음에 흡기 밸브가 닫히겠죠. 그리고 압축시켜야 되니까 배기 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흡기 밸브 모두 닫힌 상태에서 압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된 다음에 연료 분사 노즐을 통해서 연료를 분사시켜서 이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 분사 노즐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동력을 얻는 행정은 바로 동력, 폭발 행정이겠죠. 그래서 흡압동, 똥배, 폭발 행정이 바로 동력 행정입니다. RPM, Revolution per Minute, Revolution per Minute의 줄임말인데요. 이 RPM이 높다, 분당 회전수를 나타냅니다. Minute, 분당 회전수,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기관이 엔진이 2000rpm이라는 말은 분당 2000번 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크랭크축이. 크랭크축이 분당 2000회라는 말입니다. 크랭크축, 캠축 상상해보시면 크랭크축은 작다. 캠축은 두 배 크다. 그래서 캠축은 1000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분사펌프 회전수도 1000회, 1000회다. 그래서 크랭크축이 2회 회전에 캠축은 1회 회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진이 2000rpm이다. 그러면은 분사펌프 회전은 1000회다. 분사펌프는 캠축과 연결되어 있고 엔진이라는 말은 크랭크축의 회전을 말합니다. RPM에서. 자, 실린더. 실린더에 대해서 알아보면 실린더는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가스켓, 그리고 실린더 블럭, 실린더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린더 블럭은 실린더와 크랭크 케이스, 물 재킷, 크랭크축 지지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블럭은 실린더와 크랭크 케이스, 물 재킷, 크랭크축 지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 재킷이 실린더 블럭에 있는 거지. 이게 라디에이터, 냉각 기능을 하는 냉각 기능 하지만 냉각 장치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실린더 헤드 가스킷은 냉각수와 압축가스, 오일 등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킷, 밀봉하는 역할. 그래서 손상됐을 때, 실린더 헤드 가스킷이 손상됐을 때 오일이 누설되고 압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출력이 감소한다. 오일이 누설되고 압력이 저하되고 출력 감소되는 것은 실린더 헤드 가스킷 손상시다. 크랭크 케이스에 냉각수가 들어갈 시에 단점이 생기는 라이너는 습식 라이너입니다. 냉각수, 습식, 젖었죠? 냉각수가 들어갈 단점이 있습니다. 습식 라이너는 냉각수가 들어갈 단점이 있다. 자, 기관이 실화가 일어나면 엔진 회전이 불량해진다. 기관이 실화가 일어나면 엔진 회전이 불량해진다. 미스파이어. 압축 착화에 미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실린더에 마모가 생기면 압축 효율이 저하되고 출력 저하, 윤활유가 오염되지만 조속기가 작동 불량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 조속기는 분사량을, 그러니까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서 기관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속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조속기입니다. 분사량 조절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실린더 마모와는 상관없다. 자, 각 실린더에 행정체적의 합, 요 말이 들어가요. 각 실린더 행정체적의 합을 바로 총배기량이라고 한다. 행정체적의 합은 총배기량이다. 실린더 마모는 먼지 등 이물질의 흡입, 그리고 피스톤 링, 피스톤 벽과의 마찰, 그죠? 이물질의 흡입, 그리고 링과 피스톤 벽과의 그런 마찰, 그리고 연소물질, 카본 생성 등이 원인이 돼서 실린더 마모가 일어난다. 피스톤 슬랩이란 뭐냐? 피스톤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실린더 벽에 충격이 발생하는 것, 충격받았다. 피스톤 슬랩. 자, 피스톤 슬랩이란 피스톤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실린더 벽에 충격이 발생하는 거다. 자, 블로바이 현상이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압축 폭발로 가스가 새는 것. 가스가 새는 게 블로바이입니다. 자, 블로바이 가스는 강한 산성으로 부식을 유발합니다. 블로바이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압축 폭발 가스가 새는 거다. 블로바이는 강한 산성으로 부식을 유발한다. 연소실에는 돌출부가 없어 뭐 튀어나온 게 있으면은 거기가 너무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돌출부가 없이 매끈해야 되고 표면적은 최소화돼야 되고 화염 전파 시간이 짧고 압축 시에 혼합가스가 와류가 잘 돼야 됩니다. 잘 섞여야 된다. 그래서 연소실에는 돌출부가 없어야 되고 표면적은 최소화, 화염 전파 시간이 짧고 압축 시 혼합가스가 와류 잘 돼야 됩니다. 자,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아까 봤죠? 압축 링, 피스톤 링, 마모 때문이다.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실린더에서 피스톤 사이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엔진 압축 압력이 낮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실린더 벽 마모와 피스톤 링 마모가 발생합니다. 자, 피스톤 고착됐다는 말은 뻑뻑하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뭔가? 엔진이 과열됐다. 피스톤 벽의 유격이 작다. 너무 작다. 그래서 뻑뻑하다. 그리고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 뻑뻑하다. 냉각수가 부족하다. 뻑뻑합니다. 피스톤 고착 원인, 엔진 과열, 피스톤과 벽의 유격이 작을 때 엔진 오일 부족, 냉각수 부족. 자, 피스톤 링. 피스톤 링은 자, 피스톤 위에 붙어 있는 링을 말하는데 압축 링과 위에 있는 압축 링과 아래쪽에 오일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 링과 오일링으로 되어 있는 피스톤 링은 어떤 역할을 하나? 기밀 유지, 딱 밀봉해 주겠죠. 그리고 오일 제어, 열 전도 작용을 합니다. 자,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밀 작용을 하고 오일을 제어하며 열 전도 작용을 하므로 내열성, 내마모성이 아주 커야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 벽보다는 약한 재질로 제작이 용이해야 됩니다. 실린더 벽보다 강하게 되면 실린더 벽의 마모가 더 크게 일어나겠죠? 계속 마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린더 벽보다 약한 재질로 제작이 용이해야 되고 내열성, 내마모성이 커야 되는 피스톤 링, 압축링과 오일링으로 되어 있다. 자, 요 그림 보시면 됩니다. 피스톤 위에 붙어있는 위가 압축링, 아래가 오일링, 그리고 피스톤 아래쪽에 엔진 오일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 자, 크랭크축은 크랭크암과 크랭크핀, 저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랭크축은 암핀 저널, 암핀저로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축은 크랭크암, 크랭크핀, 저널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의 맥동적인 회전, 관성력을 원활한 회전으로 전환시키는 부품은 맥박같이 그런 회전 관성력을 원활한 회전으로 전환시키는 부품은 플라이휠입니다. 플라이휠이 기관의 맥동적 관성력을 원활한 회전으로 바꾸는데 클러치의 압력판이 밀착되어서 같이 회전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클러치판의 압력판이 밀착되어 같이 회전하는 것은 플라이휠인데 맥동적인 회전 관성력을 원활한 회전으로 전환시키는 부품이다. 구동벨트의 장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텐셔너. 구동벨트 장력을 자동 조정하는 텐셔너.
파이프 연결부 조임 공구는 한쪽이 뚫려 있어야 파이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끼워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렌치, 파이프 연결부 조임 공구는 이렇게 생긴 오픈 렌치. 자, 시동 후 공회 전시 점검 사항은 오일 및 냉각수 유출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배기가스 색을 확인합니다. 오일 및 냉각수 유출 여부, 배기가스 색을 확인해야 된다. 공회 전시. 자, 운전 중 계기판 확인이 가능한, 계기판에서 확인이 가능한 건 연료량 게이지, 냉각수 온도, 충전 경고 등. 자, 연료량 게이지, 냉각수 온도, 충전 경고 등은 운전 중에 착석했을 때 계기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기관의 고속 회전 불량 시에는 연료 압송 불량인지 거버너, 조속기, 속도 조절해서 연료량 분사량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조속기, 거버너의 불량인지 분사 시기 조정 불량인지를 체크합니다. 고속 회전 불량 시 압송 불량인지 조속기 불량인지 속도 불량인지 분사 시기 조정 불량인지를 체크한다.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 뭐냐? 연료 계통에 공기가 혼입됐다. 연료가 부족하다. 연료 공급 펌프가 불량하다. 자, 연료하고 관련했어요. 다 연료 계통 공기혼이 연료 부족, 연료 공급 펌프 불량이다. 그러면 시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디젤 엔진 출력저하의 원인은 흡입계 계통이 막혔습니다. 흡기 계통이 막혔다. 분사 시기가 너무 지연됐다. 배기 계통이 막히고, 지연되고, 막히고. 자, 그랬을 때 디젤 엔진 출력저하의 원인입니다. 자, 압력계 작동 이상은 아니에요. 압력계는 그냥 단순히 압력을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자, 실린더에서 뜨거워진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이 라디에이터가 냉각장치예요. 라디에이터는 냉각장치다. 자, 이동하여서 수관을 타고 흘러서 차갑게 하는데 외부로 유입되는 대기와 열 교환이 이루어진다. 자, 실린더에서 냉각수 한번 뜨거워지면 이 냉각수가 다시 라디에이터로 이동해서 수관을 타고 흐를 때 이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와 열교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차갑게 돼서 다시 냉각장치로 하러 실린더로 다시 가게 되겠습니다. 자, 냉각장치에서는 수냉식, 냉각수를 이용하는 수냉식과 냉각팬을 돌려서 공기를 이용하는 공냉식이 있습니다. 자, 수냉식은 냉각수, 그 다음에 공냉식은 냉각팬, 이렇게 이해하시고, 수냉식은 어떤 게 있느냐, 강제 순환식, 압력 순환식, 자연 순환식, 강압자는 수냉식이다. 강제 압력 자연 순환식, 공냉식은, 자, 팬을 돌리죠. 냉각팬이 필요한데, 자연 통풍식, 강제 통풍식, 통풍이죠. 바람을 이용하는 건 공냉식. 라디에이터의 구성품에는 라디에이터 코, 냉각 코어가 있고, 냉각 핀, 그리고 냉각수 주입구, 온도 조절기, 수온 조절기, 방열기, 팬과 팬벨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코어, 냉각 핀, 냉각수 주입구, 수온 조절기, 방열기, 팬과 팬벨트. 물재 킷은 아까, 여기 나왔네요. 실린더 할 때 나왔죠. 실린더 블럭의 구성품입니다. 라디에이터, 물 나왔다고, 냉각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재 킷은. 실린더 구성품이다. 냉각 코어는 20% 막히면 교환합니다. 냉각 코어는 20% 막히면 교환하고, 정상적 냉각수 온도는 75도에서 90도. 냉각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차가운 온도 찍으면 안 돼요.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75에서 95도입니다. 자, 실린더에 막 400도, 500도, 600도 막 올라가죠. 그래서 75도, 95도만 돼도 정상적인 냉각수 온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워터펌프. 냉각된 물을 실린더 물재킷으로 강제 순환시킵니다. 자, 냉각된 물을 실린더 물재킷으로 강제 순환시킨, 자, 실린더로 보내는 그 장치가 워터펌프입니다. 자, 서머스탯. 뭐냐? 수온 조절기인데요. 서머스탯은 수온 조절기인데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다.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는 서머스탯, 수온 조절기입니다. 65도에서 열리기 시작해서 85도에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65도에서 열리기 시작해서 85도에서 완전히 열리고, 열리는 온도가 낮으면 워밍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열리는 온도가 낮으면 워밍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열린 채로, 요 서머스탯이 열린 채로 고장됐다. 아, 그러면 이게 열리면 냉각수가 이제 흘러서 냉각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린 채 고장나버리면 계속 열려있겠죠? 그러면 관행원입니다. 아, 냉각수가 계속 흘러서 관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닫힌 채 고장은 뭐냐? 닫힌 채로 고장났다? 그러면 냉각작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과열된다. 그래서 열냉입니다. 열린 채 고장나면 관행 원인이고, 닫힌 채 고장나면 과열이 됩니다. 라디에이터 캡에는 압 압력 밸브와 찐찐찐 찐공 밸브. 압 압력이야, 찐찐 찐공이야, 캡이죠. 자,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강사는 캡입니다. 자, 주입구 막에 라디에이터 캡에는 압력 밸브와 찐공 밸브가 있는데, 압력 밸브는 비등점, 이 끓는 점을 올려서 오버히트를 방지합니다. 아, 끓는 점이 낮으면은 먼저 끓어버리면은 이게 기포 생기고 안 좋아져요. 그래서 비등점을 올려서 오버히트를 방지하는 것은 압력 밸브. 그다음에 찐공 밸브는 코어 파손을 방지합니다. 찐공 밸브는 코어 파손 방지, 찐공 밸브 어디에 설치해 있다? 라디에이터 캡에 설치돼 있다. 자,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인 부합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부합되면 진공 밸브는 열린다. 진공 밸브는 열린다. 자, 부합되면 열린다. 진공 밸브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냉각팬. 냉각팬은 자동차를 느리게 달릴 때 자연 냉각이 어려워서 냉각팬이 작동하게 되는데, 자, 빨리 달릴 때는 작동 안 하고, 느리게 달릴 때 왜냐면 바깥에서 바람이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달리면 상관없지만 느리게 달릴 때는 바람이 적겠죠. 그래서 자연 냉각이 어려워서 냉각팬이 작동합니다. 냉각팬 회전 시에는 공기 방향은 방열기 방향이다. 냉각팬 회전 시 공기 방향은 방열기 방향이다. 자, 전동팬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모터로 작동합니다. 전기니까 모터로 작동한다. 전동팬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엔진 시동과 관계된 게 아니라 연료와 관계된 게 아니라 모터로 작동되며 물펌프는 전동팬 작동과 상관없이 항상 회전합니다. 물펌프는 전동팬 작동과 상관없이 항상 회전한다. 오! 자,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기면 기관 작동 중에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 가스가 누출된다. 실린더 헤드 균열 생기면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 가스가 누출된다. 균열 생겼으니까 누출된다. 자, 냉각 팬 벨트 유격이 크면 냉각 팬이 잘안 돌아가겠죠? 냉각 팬 벨트 유격이 크면 냉각 효과가 떨어져서 기관이 과열된다. 냉각 효과 떨어진다는 건 상상하셔야 됩니다. 냉각 팬 벨트 유격이 크면 기관 과열이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냉각 팬 벨트 유격 크면 냉각이 안 돼서 기관 과열된다. 자, 팬벨트 눌러서 처짐 정도는 13에서 20mm 정도 되는지 그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처짐 정도 정상은 13에서 20mm인데 팬벨트를 눌러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기관, 우리 엔진은 엔진 오일로 윤활한다. 엔진 오일은 자, 마멸 방지, 마찰 감소, 냉각 밀봉, 방천 기능을 합니다. 자, 엔진 오일로 윤활합니다. 실린더 내에 엔진 오일 들어있는 거 봤죠? 자, 마멸 방지, 마찰 감소, 냉각 작용도 하고 밀봉 작용도 하고 녹 방지하는 방천 기능도 합니다. 자, 엔진 오일의 특성, 그러면 점도라는 게 있는데 이 오일의 끈적임 정도를 점도라고 합니다. 끈끈한 정도. 점도가 높으면은 유동성 잘안 흐르겠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뻑뻑해서. 점도가 낮으면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점도를 나타내는 번호가 있는데 SAE 번호입니다. 겨울에는 점도가 낮고 낮은 걸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낮으면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좀더 묽은 거를 사용해야 뻑뻑해지지 않겠죠? 자, 봄, 가을에는 보통, 그다음에 여름에는 끈적끈적한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점도가 높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묽은 걸 사용하고 여름철에 약간 끈적이 있는 거를 사용해야 된다. 자, 오일 점도가 높으면 엔진의 압력이 높아진다. 압력과 점도는 비례한다. 하지만 너무 높으면 동력 손실이 일어나니까 적당한 걸 사용해야 됩니다. 엔진 윤활유는 온도 변화에 안정적이고 불이 붙어도 안 되고 고체가 되면 안 되니까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자, 윤활유는 온도 변화에 안정적이고 인화점 높고 응고점 낮아야 좋다. 점도와 제작사가 다른 두 오일을 혼합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점도 다르면 혼합하면 안 되고 제작사 달라도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오일 게이지는 상한선 풀과 하한선 로우 사이에서 풀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아, 이것도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오일 게이지는 상한선 풀과 하한선 사이에서 풀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딱 중간이 아니고 풀에 가까우면 좋다. 오일 여과 방식으로는 분류식, 자, 일부를 여과 필터로 통과시키는 분류식과 전부 여과 필터를 거치는 전류식, 그리고 이 둘이 현합된 샨트식이 있다. 분류식과 전류식, 샨트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전부 여과기를 통하는 전류식, 그리고 일부만 여과기를 통하는 분류식이 있다. 자, 엔진 오일 색상은 검정색이면 완전 오염됐다. 더러워. 자, 가솔린이 혼입되면 적색입니다. 그리고 우유색이다 그러면 냉각수가 혼입된 거예요. 우유색 냉각수, 적색이면 가솔린 혼입, 그리고 검은색이면 아이 더러워, 오염됐다. 자, 엔진 오일 확인은 평탄지에서 엔진 정지하고 50분 경과 후에 점검합니다. 엔진 오일 확인은 평탄한 지형에서 자, 엔진 정지하고 5에서 10분이 경과된 후에 점검합니다. 뭐 운전 중 점검이다. 뭐 경사지에서 점검한다 이거 안 되겠죠. 자,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급유하는 방식은 압송식입니다. 펌프로 강제적으로 보낸다. 압송한다. 오일 펌프로 급유하는 방식은 압송식이다. 비산식은 주걱, 비산주걱, 비산주걱입니다. 비산식은 주걱 모양의 디퍼로 공급한다. 자, 엔진 오일 여과기가 막히는 것에 대비해서 바이패스 설치합니다.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여과기가 막히는 것에 대비해서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한다. 자, 오일 펌프의 유압 조절 밸브를 쪼으면 유압이 상승하고 아 쪼았다. 아 혈압 상승해. 유압도 상승합니다. 아 그리고 풀어주면은 유압이 낮아집니다. 오일 펌프 유압 조절 밸브 쪼으면 유압 상승, 풀어주면 유압 낮아진다. 오일 여과기가 막히면 유압이 높아집니다. 아, 혈관도 막히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자, 여과기 성능이 떨어지면 부품 마모가 빠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과기 성능이 떨어지면 부품 마모가 빠르다. 사용 중인 엔진 오일 점검 시 오일량이 처음보다 증가했다면 뭐 원인은 뭐냐? 냉각수가 섞였네. 엔진 오일 점검 시 오일량이 처음보다 왜더 많아졌지? 아, 냉각수가 섞였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엔진 오일 압력 경고 등은 오일이 부족했다. 오일이 필터가 막혔다. 오일 회로가 막혔다. 이렇게 켜집니다. 압력 경고 이용이 들어왔다. 오일이 부족하다. 필터가 막혔다. 오일 회로가 막혔다. 이럴 때 켜집니다. 엔진 급 가속 시 켜진 거 아니에요? 연료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면 기관 부조가 발생한다. 공기 혼입 시 기관 부조 발생. 흡입 공기 압축 시 온도는 500에서 550도입니다. 아, 흡입 공기 압축 시 온도는 500에서 550도 사이입니다. 자, 겨울철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는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해서 물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분이 응축돼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연료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자, 연료 압력을 높이는 조속기. 조속기는 속도를 조절해서 연료 압력을 높입니다.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분사 펌프 캡 이런 데 설치 됩니다. 연료 분사 펌프에 바로 조속기와 분사 시기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디젤 기관의 타이머 역할을 하는 것은 분사 시기 조절 장치다. 디젤 기관의 타이머 역할은 분사 시기 조절. 시기니까 타이머, 타임 조절, 시기 조절. 그래서 타이머 역할은 시기 조절 장치이다. 그리고
조속기는 연료 분사량, 속도를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엔진 회전 속도를 조절한다.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서 엔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조속기. 예, 거버너라고 합니다. 엔진 부조 발생 시 연료 계통을 전진합니다. 연료하고 엔진은 이렇게 해서 엔진 연료를 연소시켜서 엔진을 돌리니까 연료 계통을 점검해야 됩니다. 엔진 부조 발생 시 연료 계통을 점검한다. 자, 디젤 엔진의 연료인 경유의 중요 성질은 자, 세탁값, 착화성, 비중입니다. 착화성이 세탁값입니다. 아,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 돼요. 착화성. 세탁가가 높아 얼마나 불이 잘 붙느냐, 그게 세탁값입니다. 자, 착화성, 비중, 세탁가, 옥탄가. 옥탄가는 가솔린의 성질입니다. 자, 옥탄가는 가솔린 성질. 자, 세탁가는 디젤, 착화성, 비중. 디젤 기관의 노크 발생 방지 방법은 압축비를 높이는 것입니다. 착화 지연이 일어나는 노크 발생 방지는 압축비를 높여서 착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크 발생 방지 방법은 압축비를 높이는 것. 자, 실화가 일어나면 엔진 회전이 불량하자. 아까 미스파이어 했죠. 미스파이어. 불잘안 붙었어요. 자, 엔진 회전이 불량하게 되는 것은 실화가 일어나는 거다. 실화가 일어나면 엔진 회전 불량한 거다. 자, 디젤 기관의 부조 발생 원인은 자, 조속기 불량, 연료 압성 불량, 분사 시기 조절 불량. 아까 다 했던 거죠. 자, 발전기 고장 아닙니다. 조속기, 거버너 불량, 압성 불량, 분사 시기 조절용 다 연료와 관련된 거죠. 부조 발생 원인 연료 관련됐다. 자, 드럼통으로 연료 운반 시 불순물을 침전 후에 침전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입합니다. 자, 바로 주입한다 이러면 안 되고, 자, 드럼통으로 연료 운반했으면 밑에 불순물을 가라앉힌 후에 주입한다. 자, 인젝터 연료 분사 장치 간의 연료 분사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연료 폭발음 차이가 나고 기관 부조가 발생한다. 분사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분사 시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연소 폭발음이 뻥뻥 뻥 나고 여기 뻥 나고. 자, 그리고 기관 부조가 발생한다. 폭발음 차이 나고 기관 부조 발생하는 건 인젝터간 연료 분사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디젤 엔진 연료 분사량 조정은 자, 컨트롤 슬리브와 피니언의 위치 관계 때문에 컨트롤 슬리브와 피니언의 위치 관계, 피니언은 톱니바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톱니바퀴 조절되는 그런 위치 관계에 따라 연료 분사량이 조절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 관계를 변화시켜서 조정한다. 슬리브와 피니언의 위치 관계 변화시켜 조정한다. 연료 분사량. 분사 펌프와의 플런저는 피스톤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사 펌프의 피스톤, 플런저와 배럴 사이에는 뭘로 유냐면 자, 경유, 연료로 유난데. 자, 이게 지금 엔진 기관, 엔진에 관련된 건 자, 경유로 유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료 분사의 3대 요소는 무화. 무화라는 건 안개 무입니다. 그래서 안개처럼 분사돼야 되고 관통력이 있어야 되고 분포가 3대 요소입니다. 무화, 관통력, 분포가 연료 분사 3대 요소지 발화는 아니다. 발화는 아니다. 무화, 관통력, 분포, 무관분이 연료 분사 3대 요소입니다. 무관분. 자,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 순환 순서는 연료 탱크에서 연료 공급 번수, 연료 필터에서 분사 펌프 분사 노즐로 갑니다. 연료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분사해주겠죠? 그래서 분사가 뒤로 갑니다. 연료 탱크에서 연료 공급 펌프로 그다음에 필터는 중간에 거쳐서 다시 분사 쪽으로 분사 펌프와 분사 노즐로 이어진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연료 계통의 공기 배출 작업은 연료만 배출되면 작동하고 있던 프라이밍 펌프를 누른 상태로 벤트 플러그를 막는다. 자, 공기 배출 방법, 프라이밍 펌프를 누른 상태로 벤트 플러그를 막는다. 공기 배출 방법, 프라이밍 펌프 누른 상태로 벤트 플러그 막는다. 자, 연료 필터의 공기 배출을 위한 장치는 벤트 플러그. 공기 배출을 위한 장치는 벤트 플러그입니다. 자, 기관의 출력 저하 원인은 자, 분사량이 적을 때,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노킹이 일어날 때, 실린더 압축이 낮을 때, 압축 낮을 때, 노킹이 일어날 때, 분사량 적을 때, 기관의 출력 저하가 일어나지, 기관 오일 교환했을 때 출력 저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퓨저는 과급기 내부에서 공기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건 디퓨저입니다. 디퓨저는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뀐다. 아, 속압 디퓨저. 디퓨저는 속압이다.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건 디퓨저. 히트레인지, 공강 히트 했죠. 자, 시동 보조장치였죠. 시동 보조장치 히트레인지는 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부품이다. 공강 히트죠. 자, 이렇게 했죠. 자, 공기 예열 장치, 감압 장치, 그리고 히트레인지 이렇게 했었죠. 자, 예열 플러그가 심하게 오염됐다. 그 원인은 불완전 연소나 노킹 때문에 예열 플러그가 심하게 오염됩니다. 불완전 연소가 자꾸 일어나고 노킹이 발생하면 예열 플러그가 심하게 오염됩니다. 예열 플러그 회로는 디젤 기관에만 있습니다. 자, 예열 플러그 회로는 디젤 기관에만 있고 가솔린 기관에만 있는 건뭐 점화장치겠죠? 자, 예연소실식에서 연소실 내에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방식은 예열 플러그식이다. 예열 플러그식이다. 자, 예열 플러그식은 연소실에서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방식이다. 자, 감압장치. 맞죠? 감압장치도 바로 시종 보조장치다. 공감 히트. 시종 보조장치는 공감 히트. 자, 6기통 디젤 엔진 병렬 연결된 플러그에서 2번 기통 예열 플러그 단락됐다. 그러면 2번 실린더만 작동 안 되고 나머지는 작동한다. 이런 보기가 많이 나옵니다. 6기통 디젤 기관 병렬됐다. 그러면은 실린더가 많고 그리고 플러그도 많겠죠? 그러면 2번 기통 플러그만 단락됐으면 2번만 작동 안 되고 나머지는 작동한다. 병렬이니까. 2번만 작동 안 되고 나머지는 작동된다. 자, 기온이 낮을 때 예열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기통 내 공기를 가열시키기 위해서 기온이 낮을 때 예열 플러그를 사용한다.
자, 배기 불량하여 배압이 높으면 기관이 과열되고 출력이 감소하고 피스톤 운동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냉각수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배기 불량하여 배압이 높으면 자, 기관이 과열되고 압이 높으니까 자, 하지만 출력은 감소되고 배기 불량 시 피스톤 운동이 방해됩니다. 하지만 냉각수 온도 내려간다 아닙니다. 배기 불량과 냉각수 온도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자, 디컴프, 감압 장치 디컴프는 자, 디컴프레이션이죠. 자, 디컴프. 자, 감압 장치는 시동 시 흡기 배기 밸브를 강제로 연다. 디컴프는 강제로 엽니다. 실린더 내 압력을 감압시켜 엔진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흡배기 시 강제로 시동 시에 흡배기 밸브를 강제로 열어서 실린더 내 압력을 감압시켜 자, 엔진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는 장치, 감압 장치 디컴프. 겨울철 시동을 보조하고 기동 전동기 무리가 가는 걸 예방합니다. 겨울철 시동 보조, 기동 전동기 무리가 가는 걸 예방하는 건 감압 장치 디컴프. 자, 터보차저의 기능은 공기 압축 공급해서 출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터보차저 과급기입니다. 터보차저는 공기 압축 공급이다. 배기 터빈 터보차저 과급기에서 터보차저에서 터빈 쪽의 베어링에는 자, 엔진 오일을 급유합니다. 자, 터보차저 과급기에는 엔진 오일을 기관 오일을 급유한다. 자, 터보차저는 자, 흡기관 배기관 사이에 위치한다. 터보차저는 흡기관 배기에 사이에 위치하고 터보차저는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블로워다 아닙니다. 자, 뭡니까? 공기 압축 공급하는 겁니다. 배기가스와 상관없어요. 자, 실린더 마모가 제일 큰 부분은 실린더에서 윗부분이지 중간 부분 아랫부분 아닙니다. 자, 실린더 마모가 제일 큰 부분은 윗부분입니다. 실린더 윗부분. 자, 노킹이 발생하는 원인은 분사 압력이 낮다, 연소실 온도가 낮다, 착화 지연이 길다 이럴 때 노킹이 발생합니다. 분사 압력 낮다, 연소실 온도 낮다, 착화 지연이 길다 이랬을 때 노킹이 발생하고 자, 이런 노킹 발생으로 분무 상태, 불량, 그리고 착화 기간 중에, 분무량이 많다. 자, 분무 상태가 불량하고 착화 기간 중 분무가 많다. 기관이 관행됐다. 이럴 때도 노킹이 발생합니다. 자, 분무 상태 불량하고 착화 기간 중 분무량이 많다. 기관이 관행됐다. 이럴 때도 노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쎄탕가 높고, 높다. 혹은 고쎄탕가다. 이러면은 노킹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착화 잘 되겠죠, 오히려. 자, 디젤 기관의 엔진 연소실에서 연료는 분사 노즐로 안개처럼 무화가 돼서 안개처럼 분사됩니다. 연소실 방식 중에 흡기 가열 시 아까 예열 플러그 사용하는 것은 직접 분사식이었죠. 자, 연소 방식 중에 직접 분사 방식은 흡기 가열식 예열 장치를 사용합니다. 자, 연소 방식 중 직접 분사식은 흡기 가열식 예열 장치를 사용하고, 자, 예 연소실식, 와류실식, 공기실식은 보조 연소실이 있기 때문에 예열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보조 연소실이 있는 건 예열 플러그가 필요한데, 예 연소실식, 와류실식, 공기실식은 보조 연료실이 있기 때문에 예열 플러그가 필요하고, 직접 분사식은 필요 없다. 자, 흡기 가열식 예열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 연소실이 없고 예열 플러그가 필요 없다. 자, 노킹이 발생하면 연소실의 이상 온도 상승으로 기관 과열, 엔진 손상이 갈수 있습니다. 노킹 발생하면 이상 온도 상승으로 기관 과열, 엔진 손상 갈수 있다. 기관의 출력과 흡기 모두 저하됩니다. 자, 아까는 발생 원인을 알아봤고, 이제 노킹이 발생하면은 이상 온도 상승으로 기관 과열, 엔진 손상, 기관의 출력과 흡기 효율이 저하된다. 연소실은 자, 예열 플러그가 필요하고 분사 압력이 낮으며 예 연소실이 주 연소실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사용 연료 변화에 민감하다 이러면 안 되고 둔감합니다. 사용 연료 변화에 민감한 건예 연소실식 연소실입니다. 노킹 방지 방법은 뭐냐?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서 노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화 지연 시간을 짧게 착화성이 좋은 걸로 쇠탄가가 높은 걸로 연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압축비를 높이고 냉각수 온도를 높여서 연소실 벽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은 착화 지연이 안 되고 노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화 기간 중에 연료 분사량이 너무 많아도 관행돼서 노킹이 발생하는데 착화 지연 중에 연료 분사량을 좀 줄이고 적게 해서 노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소실 내 누적된 연료가 많아서 일시에 연소하게 되면 노킹이 발생한다. 같은 얘기죠. 연료 많아서 일시에 연소하면 노킹이 관행돼서 노킹이 발생한다. 자, 직접 분사식 엔진은 실린더 헤드 구조가 간단하고 연료 효율이 높고 열 손실이 적습니다. 직접 분사실 연료 효율 높지만 연료 효율 높고 열 손실이 적다. 구조 간단하고 연료의 분사 압력도 높다. 펌프와 노즐의 수명은 짧게 되겠죠. 뭔가 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열 효율도 높고 분사 압력도 높고 열 손실도 적지만 펌프와 노즐의 수명은 짧다. 직접 분사식. 자, 국내에서 디젤 기관이 예, 규제하는 배출가스는 매연입니다. 매연은 국내 디젤 기관에서 규제하는 배출가스입니다. 매연. 블로바이 가스는 피스톤과 실린더 간격이 클때 압축 행정 시에 대기로 새어나오는 가스로 오일에 슬러지를 형성하고 그래서 크랭크 케이스를 환기. 아, 자, 블로바이 가스 예방은 환기입니다. 환기. 그럼 뭘 환기하나? 크랭크 케이스를 환기해야 블로바이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고 오일 슬러지를 형성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바로 블로바이 가스입니다. 오일 슬러지 형성하는 악영향을 준다. 새는 가스다.
크랭크를 환기해야 된다. 자, 블로바이 가스는 기관 출력 저하와 오일의 희석을 이야기합니다. 기관의 출력 저하와 오일 희석을 이야기한다. 블로바이 가스, 블로우다운. 블로우다운은 폭발 행정의 끝부분에서 실린더 내 압력에 의해서 배기가스가 배기밸브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 배기가스가 배기밸브를 통해서 폭발 행정 끝부분에서 배출되는 것을 블로우다운이라고 합니다. 유해가스는 뭐냐? 일산화탄소도 유해가스고 탄화수소 유해가스, 질소산화물 유해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다 유해가스입니다. 질소산화물 녹스는 자, 높은 연소 온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발생하냐? 높은 연소 온도 때문에 질소산화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료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연소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 연료 분사 시기를 늦추고 공기 와류가 잘 되도록 해서 연소 온도를 낮춥니다. 연소가 되는 온도를 좀 낮아도 다 연소되도록 공기 와류도 잘 되도록 하고 분사 시기를 약간 늦춰서 연소 온도를 낮춰서 질소 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배출가스의 세계대사라고 하면 회백색이면 윤활유가 연소되고 있는 겁니다. 회백색이면 윤활유가 연소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스톤 링, 피스톤 실린더 벽의 마모, 그다음에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을 점검합니다. 자, 배출가스가 회백색이면 윤활유가 연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링과 실린더 벽의 마모 체크, 그리고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을 점검해서 새지 않는지, 윤활유가 새서 위로 올라가서 연소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회백색이면 윤활유. 자, 배출가스의 색이 검은색이다. 그러면 농후한 혼합비 또는 공기청정기 뭐가 막혔다.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점검, 분사 시기 점검, 분사 펌프를 점검합니다. 혼합비가 농후하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막혔다. 그러면 검은색입니다. 배출가스. 공기청정기 점검, 분사 시기 점검, 분사 펌프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정상은 뭐냐? 무색이 정상이다. 배출가스는 무색이 정상이다.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먼지 등 불순물을 여과하는 것은 바로 에어클리너다. 공기 흡입할 때 여과하는 것 에어클리너. 자, 이상입니다.